1년 만에 생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어떤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? 일단 해를 품은 달. 저희가 아주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찍은 해를 품은 달.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도 재밌을 것 같고 많이 기대됩니다. 그리고 준수형이 쓴 눈뜨기라는 곡으로 또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. 1절에는 우영이랑 승석이가 없습니다. 여기 1절 쓸 거예요. 1절 때 우리가 이렇게 네 명밖에 안 나와요. 노래를 부르는 거 봐. 그래서 1절 때는 이렇게 하고요. 2절 버스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게요. 2절 때를 잘 잡자. 2절 때 잘 잡자. 정말 눈이 크게 떠야지 움직임을 볼 수 있죠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이 나오는 보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늘고 그 와중에 나무 늘고 우영 나무 늘고는 이 와중에 코를 파기 시작합니다. 내가 아파. 왜 내가 아파? 그러면서 이 큰 나무 늘고는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. 야, 너 그거 원숭이 아니야? 나무 늘고는 그렇게 안 떨어요. 자, 나무 늘보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로 너무 느려서 털 위에 이끼가 자란 정도입니다. 오! 이끼! 이끼! 아! 이끼! 네, 네. 야! 준비! 준비! 야! 컴온! 컴온, 베이비! 그리고 암컷 원숭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안마를 해주기도 합니다. 내 어깨가 다쳤어! 다쳤어! 자, 나무늘보가 사람을 발견합니다. 발견. 나 말고 저기 사람들. 사람을 발견하고 신기해서 쳐다보는 나무늘보들. 사실 나무늘보는 미인들을 발견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없어, 오늘 없어. 오늘 없어. 없어. 완전 없어. 뭐 이렇게 없냐? 동물의 왕국, 다음 주에는 세레게티 나무를 살고 있는 치타 모습을 한번 만나볼까요? 자, 그럼 여러분 안녕! 나무를 본다! 안녕! 미인 좀 찾아보세요. 없어. 완전 없어. 안녕하세요. 오늘 4월 1일날 저희 세 번째 팬미팅인가요? 네. 떨려요. 왜냐면 오늘은 저희가 도전 좀 했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한 대로 다양한 모습 보실 수 있다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미안하대요. 준수가 미안하대요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사실 이 팬미팅에서 정말 준비를 굉장히 옛날부터 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이렇게 짜기 시작해서 정말 저희가 한국 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한국 활동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좀 그냥 팬미팅이 아닌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정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팬미팅을 만들고 싶었어요. 이번 팬미팅은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재밌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얘들아 이제 올라가자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가자. Let's go! 올라가세요. 화이팅! 형 나랑 화이팅! 앉아요. 조심! 재밌게! 네, 잘가세요. 도사! 캐사! 2PM! 오! 오! 야! 먼저 가, 먼저 가. 팬미팅 재밌을 거예요. 오늘은 재밌을 거예요.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팬미팅이 될 거예요. 떨려요. 그래서 좀 떨리네요. 그럴 수 있어. 스트레칭 힘드네요. 아, 해품 달 빨리 보고 싶다. 해품 달 너무 기대된다. 좋아해주세요. 나무늘보 진수 연기해야 돼요. 진수 귀여운 척 하는 건 재밌는데 오늘 그냥 오늘 그냥 포기하고 해보려고 합니다. 좋아.
아니야, 그거 귀여운 거 아니야? 그냥 해야지. 이거? 아, 다시 한번 진짜 다시 날려줘, 날려줘, 귀여운 거. 어떡해. 아, 이런 거 이런 거 있죠. 나 벌레다가. 아, 벌레. 나 벌이다. 나 벌이야. 꿀 먹고 싶어? 아, 어쩌다가 원숭이 커플을 맡게 돼가지고. 어쩌다가. 진짜 어쩌다 보니. 내가 한 거지. 기어다니는. 누가 속이야? 나무. 오늘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팬분들을 만나는 날. Let's go! 마지막이다.